아, 김희도 별로 안 들으셨구나. 들어가. 아, 이래서 튀기듯 굽는다고 하신 거구나. 어떻습니까? 구우면 좀 더 풍미가 올라오나요? 하죠.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더 업된. 오늘은 별로 안 튀네. 제가 너무 튈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아, 그렇지. 아, 저거.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거든요.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정말 얼굴이 이제는 이렇게 딱 튀면은 되게 오래 가요. 아, 근데 너무 따가워. 안 지워지더라고. 왜 안 지워져요? 이거 봐. 이런다니까? 이거 봐. 이런다니까? 근데 저를 저 용도로 써요, 쟤를. 맛있겠다. 그 닭을 튀긴 기름이 맛있거든. 옮겨보도록 할게요. 물을. 뭐죠? 기름에다. 어? 기름과 물? 오이? 튀기듯 하면은 너무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?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기름이 많이 뜨는데 기름이 다 떠서 나중에 진짜 맑은 국이 돼요. 양파를 기름에 볶아. 아까 닭 구운 곳에다가 양파를 다시. 그 아까 썼던 기름을 활용하시네. 일단 파는 미리 넣어놓고 새우젓. 새우젓의 그 풍미와 네. 이제 닭의 구운 닭의 그 담백함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고급스러운 그 담백한 맛이 확 올라오는 거죠. 까나리 액젓, 물을 조금 추가를. 옥가장 한 개. 일반적으로 닭칼국수 할 때 닭을 좀 오래 삶잖아요. 한 그래도 한 5분? 10분? 5분? 10분? 네, 5분, 10분이면 되고. 오, 그렇게 짧아요? 이건 사실 오래 안 걸려요. 왜냐면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또 익고요. 여기서는 이제 끓이면 끝이에요.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. 다 우려낸 온분을 모두 마친 아이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맛있지. 아~ 맛있죠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국물이 정말 진해요. 굽지 않게. 면도 살짝 넣어줘. 아, 맛있는 면이다. 면이다. 야, 이건 뭐. 근데 여기서 또 어? 사실 저 아이와 진짜 잘 어울리는 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뭐지? 뭐야? 바로 이거. 나리, 나리, 미나리. 아, 미나리. 미나리. 미나리 식감 좋잖아요. 진짜 좋죠. 정말 잘 어울려, 미나리랑. 아,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맞아. 닭칼국수는 이렇게 깊어야 돼. 아까 한번 튀겨서 더 깊은 맛이 올라온 것 같아요. 그게 올라온 것 같아요. 아, 근데 저 미나리가 들어가서 되게 시원하고 향긋할 것 같아요. 진짜 맛있겠다. 어때요, 맛이? 진짜. 진짜. 아, 얼마나 담백하고 맛있을까? 한 9박 10일 고하는 듯한. 무슨 맛일까? 진짜 잘 드셔. 미나리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. 원래는 이거를 쑥갓을 넣어가지고 끓였었거든요, 처음에. 근데 어느 날 오빠한테 쑥갓을 사오라고 했는데 오빠가 미나리를 사온 거예요. 미나리를 사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미나리라도 넣어야지 하고 넣는데 맛있어서 얻어걸린. 더 맛있어. 얻어걸린 느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미나리를. 와. 이게 실수에 의해서 새로운 네, 음식들이 실수로.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. 네네네.
오빠 이번에 이거 출시하면 어떨까? 쑥갓 넣고 했더니 아 무슨 소리야 미나리지. 요리는 이렇게 탄생한 맞아요. 거죠. 맞아요. 실수해서 탄생한 네. 거죠. 저도 사실 닭다리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양보를 해서 닭다리 먹은 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닭다리는 애들 거죠? 그래 맞아. 저도 좋아해요 닭다리. 진짜. 싫어하는 것 치고는 너무 무섭게 드시는데. 아 맛있겠다. 아우 진짜 먹방 진짜 대단하네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어? 어, 너무 맛있어 진짜.